옛날 옛날에. 아, 그렇게 옛날은 아니고. 할머니가 아니던 시절에 이곳에 절을 심었었는데요. 작은 나무였던 내가 크고 또 크고 또 커져서 이 집만큼 커졌죠.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집에는 아무도 없게 되었어요. 꽤나 오랫동안 말이에요. 사람의 발길이 끊겼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오네요. 이 사람들이 다 여기에 살려고 온 걸까요? 집을 부수고 있어요. 무슨 일일까요? 지금처럼 시끌벅적했던 때가 있었어요. 따뜻한 온기와 행복한 웃음이 가득했죠. 저기 마당에서 할머니 가족이 키우던 강아지가 뛰어다녔고요. 저기 구석에서 빤스바람으로 쫓겨난 두 아들들이 손들고 벌도 섰는데 할머니를 찾아온 사람들이 귤 한 바구니를 나눠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우기도 했죠. 많은 추억이 깃든 집이에요. 아무래도 저 사람들은 이곳에 살러온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래도 누군가 다시 오는 걸까요? 예전처럼 저녁 짓는 냄새, TV 소리,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다시 들려올까요? 이 풍경을 같이 봐줄 누군가가 곧 찾아오겠죠?